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을 두드려라 한국을 꿈꿔라 두드림 코리아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1부에 이어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오신 예술가 지휘자이십니다. 네. 김알레님 모시고 2부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1부에서 뭐 학교생활 이야기 그 다음에 오디션 프로그램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한국과의 접점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네. 고려인 가정이라고 하지만 가정에 있는 음식 외에는 거의 한국 문화가 없었던 거 같아요. 네, 그렇죠? 거의 없었어요. 네. 사실 어떤 분들은 그 이전에 정윤희님 이제 맞아요, 출연하셨을 맞아요. 때 본인 가정에서는 그 한국의 추석이라던가 맞아요. 네, 그다음에 그 제가 또 뭐 하나 몰라가지고 되게 댓글로 많이 혼났던 명절. 명절? 네, 뭐 그런 명절도 많이 아직까지 생신다고 혼났지만 잊어버렸다는? 아, 이제 그러셨는데 맞아요. 그럼 명절도 전혀 이렇게 뭐 추석이라던가 뭐 그런 건 전혀 안 세셨어요? 한국적인 행사 있죠. 추석도 있고 설날도 네. 있어요. 아, 근데 그것도 다 세셨어요? 거기서 네. 카자흐스탄에서 추석이라는 게 명절이 아니고 약간 슬픈 날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돌아가신 가족들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명절이라는 게 좀 그렇게 안 해요. 거기서도 한국식으로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어요? 네. 아, 알레님 가정은? 있어요. 아, 그쵸? 했어요? 네. 차례 제사를 한국식으로 했어요? 네. 네. 오, 하셨구나. 남아있군요. 그런 거는 보고 잘하셨군요. 그때 뭐 그걸 봐도 뭐 특별히 뭐 한국에 대한 아직은 그때는 관심이 뭐 확 생긴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 봐요. 그때는 뭐 한국에 오고 싶었지만 뭐 그렇게 많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런 가정에서 자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평일에는 알마티 음악 칼리지에서 일을 하시고 네. 주말에는 교회에서 합창 지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음악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일단 알마티 음악 칼리지는 어떤 곳이에요? 음악 칼리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음악 고등학교인데 네. 거기서 제가 그 학생 합창단 지휘를 했어요. 그것도 하고 지휘도 가르치고 벌써 그때부터 지휘를 네.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서울에 있는 뭐 서울대학교 하면 이제 좋은 학교잖아요. 알마티에 있는 알마티 음악 칼리지니까 뭔가 좀 명문 일단은 학교라거나. 알마티에 네. 음악 학교가 하나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들어가기 힘들어요? 경쟁률이 좀 있어요? 네, 좀 힘들죠. 아, 역시 재능이 뛰어나신 고등학교가 하나예요. 네. 거기서 음악적으로 하는 거. 음악적으로 하는 네. 거는. 아, 거기서 이제 지휘 선생님으로 그럼 합창 지휘 선생님으로 네.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학생들은 그럼 고등학생들 네. 가르치신 거죠? 네, 네. 어린 선생님인 거 아니에요? 몇 살부터 맞아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갔으니까요. 한 23살? 23살 때 들어갔어요. 네. 첫 직장이 네. 그러니까 네. 거긴 거죠? 네. 학생들은 뭐 17, 18이니까 아니요. 학생들은 14, 15살이에요. 아, 그 정도? 조금 중학생? 네. 어떤가요? 어때요? 어. 그때 뭐 추억 같은 거? 일단은 그 학생들이 제가 사실 제 잘못은 그때는 사실 그 학생들이랑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보니까 그거 좀 실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학생들이랑 친구가 되면 조금 사이가 나중에 안 좋아져요. 왜요? 왜요? 제가 먼저 친구가 아니고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조금 뭐 그런 게 있었죠. 그 친구처럼 이런 게 있었죠. 사실 친구 같은 선생님은 좋을 것만 같지만 네, 또 단점도 있다. 맞아요. 아, 그때는 첫 경험이라서
뭐 마냥 그냥 친구처럼 네. 다가갔다가 살짝 지금 생각하면 네. 실수 같았다. 맞아요. 그러시구나. 몇년 동안 그러면 교사 생활 하신 거예요? 카자흐스탄에서 6년 동안 하고 하다가 한국에 왔죠. 아, 그게 이제 합창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게 그때 그 시절. 네. 아, 그럼 네. 학생들 인솔 교사로 한국에 오신 네. 거예요? 학생들 다 데리고 다 데리고. 네, 대회를 나갔죠. 그거는 어떤 대회예요? 한국 뭐 정부에서 뭐 주최하는 행사예요? 대회라기보다 페스티벌 같은 거예요. 페스티벌. 네. 근데 저희가 그 카자흐스탄 합창 다닐 때 1등 했어요. 우와, 그 대박. 대회 이름이 뭐예요? 지금 사실 기억이 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요. 그럼 한국 정부에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럼 비용도 다 이제 한국에서 한국에서 부담을 해주는 해주고, 거예요. 되게 좋다. 그렇게 해서 얼마 동안 계신 건가요, 한국에? 한달 동안 갔다가 와, 다시 한 달간. 돌아왔어요. 그럼 학생들 몇명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는 따는 오지 못했어요. 다는 못 네. 오고. 23명? 와, 24명? 그럼 인솔 교사는 뭐 네. 알레님하고 또 있어요? 네, 저희 과에 선생님. 교수님. 와, 그렇게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와서 그러면 그 대회는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해외 교포들의 네, 합창 맞아요. 대회 같은 맞아요. 거였어요. 네. 오, 아니, 몇 팀이나 출전했어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근데 한 20팀 정도 20팀 거기서 정도. 1등. 나갔어요. 저희 1등 했어요. 그때 혹시 부른 노래 기억나세요? 네, 학생들이 뭐 저희가 불렀는지. 그때는 대부분 카자흐스탄 노래를 불렀죠. 그 전통적인 노래 뭐 이런 거 카자흐스탄 대표하는 노래들이에요. 굳이 한국말로 안 해도 되구나. 네. 아니, 그러면은 노래를 한국만 부르는 게 아닌가 봐요? 여러 곡을 부르나요? 합창 대회에서? 네. 오, 몇 곡이나 불러요? 한 7곡인가요? 7곡? 많이 8곡인가요? 준비하셨다. 근데 그 중에 한 곡이 꼭 한국 노래여야 돼요. 여야만 했고, 그 노래가 네. 뭐예요? 아리랑이었죠. 아, 그거는 권통으로요? 그때는 저희가 사실 아리랑 말고는 다른 노래를 모르죠. 맞아, 그러니까. 맞아. 가장 유명하고, 그렇죠. 가장 또 한국을 대표하는 맞아요. 그래도 1등 하셨다니 진짜 기쁘셨겠다. 네, 그렇죠. 또 지휘자 입장에서는. 근데 저희는 그때 한국에 오기 전에 또 필리핀도 갔다 왔고요. 그때도 1등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1등을 했을 때 그렇게 뭐 1등 했는데 이미 이미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지난번에 사실 그게 아무래도 지휘자의 능력. 역량이겠죠. 네, 대단하셨겠다, 진짜. 맞아, 맞아. 왜냐면 또 학생들을 맞아. 20명이 넘는 학생을 하나로 만든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막 애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하지 않아요? 그랬던 적도 있었죠. 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어려우셨어요? 애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면 뭐 연습이 잘안 된다든지. 일단은 모임 때 네. 누가 좀 잠자고 지각하고 애들이 뭐 아직 어리니까 딴짓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고등학생이었던 그랬죠. 거죠? 네. 애들이라는 게. 14, 15이니까. 네. 20명이라 생각해봐. 맞아요. 15, 15. 인솔에서 예를 들면 와가지고 카자흐스탄에서 연습시키고.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다른 저희가 모르는 나라에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뭘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누가 한 명이라도 빠지면 좀 어렵죠. 예. 그러면 그 합창단 단원들, 학생들 중에는 고려인도 있고, 뭐, 다양한 아이들이 있었고, 그, 어디서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 대회를. 서울에 뭐, 어딘가였겠죠? 몰라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서울만 있었던 게 네. 아니라면서요. 어디 다니셨어요? 부산도 갔고요. 경주, 울산, 대전, 그 다음 서울인가? 나머지는 관광을 모르겠네요. 다 전국을 시켜주셨구나. 예. 다니면서 다 이렇게 대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네. 와. 진짜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좋을 것 학생들 같아요. 입장에서는. 네. 선생님은 조금 부담이 될것 같지만. 그죠? 네. 맞아요. 알레님도 그때가 처음으로
한국에 오신 거잖아요. 네. 어, 네. 그때 2014년. 인상이 궁금해요. 한국에 딱 오셨을 때 처음으로. 아, 제가 그때 왔을 때요. 사실 카자흐스탄에서 12세기면 한국에서 12세기 훨씬 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가 넘어요? 12세기? 네, 그게 뭐예요? 그 아, 12세기? 12세기. 20세기. 네, 20세기. 예, 20세가 넘었네. 21세기. 네. 카자흐스탄에서 21세기면 한국이 훨씬 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뭐가 넘어요? 22세기 같지가 않았어요. 한 23세기. 아, 너무 발전했다고요? 너무 발전했어요. 너무 말을 어렵게 하셨어요. 23세기 같았다. 네. 네. 어, 그 말씀이셨구나. 왜요? 재밌다. 왜요? 어떤 거가? 여기서 모르겠어요. 그 인터넷도 잘 되고, 거기, 카자흐스탄에서 그때는 인터넷이 잘 안 됐어요. 됐는데, 느려요? 느렸어요. 느렸고, 느렸고 별로 인터넷으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한국은 다 인터넷으로. 2014년이면 네. 진짜 그러네요. 네. 다 깔렸을 때고. 여기서 다 인터넷으로. 그래서 인터넷. 또. 또요. 그때는 제가 그거 신기했어요. 그 문 그거 있잖아요. 비밀번호. 네. 아, 비밀번호 누르고 문 여는 거예요? 네. 번호 키. 카자흐스탄에서 그때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아, 열쇠로 네. 할 때예요? 네. 없었고요. 없었고. 아, 그리고 카드로 결제하는 거. 카드 결제. 카드 결제도 신기했어요? 네. 그때는 카자흐스탄에 있었는데 네. 그렇게 안 썼어요. 사람들이. 많이 안 쓰니까. 보통 현금으로 결제를 했어요. 지금은 카자흐스탄에서도 카드 결제 많이 하죠. 네. 2014년에 그런 것들이 신기했고. 네.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다 데리고 합창 대회를 하면서 여러 아까 도시를 다녀보셨다 했는데. 맞아요. 네. 바다도 보고. 맞아요. 자연이 아름답다. 뭐 저희보다 많이 다니신 것 같은데. 어디가 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경주요. 경주? 어, 좀 의외예요. 그래도 네. 뭐 한국에 제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한테 경주가 한국의 가장 예쁜 도시. 아, 가장 또 한국적이고 그죠? 맞아요. 경주에 계신 분들 좋아하시겠는데. 저도 경주 너무 좋아해요. 좋지만 경주가 더 좋아요. 맞아요. 아름답죠. 그렇죠. 왜요? 경주에서 뭘 보셨길래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볼 게 많죠. 네, 곳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거기 그거 있잖아요. 첨성대? 첨성대 말고 뭐 박물관 같은 거? 네. 박물관도 너무 많죠. 좋죠. 그 유명한 이것도 있잖아요. 아,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또 혼나시나요? 첨성대도 있고. 아, 왜 수련회 가면 늘 가는 그 필수 코스 있잖아요. 뭐지? 아, 모르겠다. 아유, 죄송해요. 저도 막 촬영하면서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그리고 나네. 그리고 제가 예술을 하니까요. 네. 눈이 조금 다르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이 다르다. 네. 그래서 경주 경주 색깔도 서울보다 많이 달라요. 저한테는. 뭔가 초록초록해요? 네. 아니면 약간 초록보다는요. 금색. 네. 약간 이런 색깔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경주에서. 서울은 무슨 색인데요? 서울이요? 서울은 노란색이요. 서울의 노란색이요? 이미지가 노랑이에요? 네. 왜요? 너무 왜요? 신기하다. 모르겠어요. 일단은 가을 느낌이 서울은 가을 느낌이 많이 나요. 약간 좀 쓸쓸하고 네. 좀 이런 느낌? 네. 경주는 그럼 왜 금색이에요? 거기는 뭔가 찬란한 느낌인데. 아, 그 신라 문화 유산 막 그런 거 유물들 막 박물관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인가? 골드 액세서리도 많잖아요. 거기 가면. 네. 진짜 골드색보다는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런 그러니까 뭔가 느낌. 반짝반짝한 이제 네. 예술가의 시각은 달라요. 정말 그럼 다른 도시마다 컬러가 있어요? 느끼는 있죠. 부산. 부산은요. 파란색. 파란색 바다 때문에. 바다, 네. 무조건 바다 때문에. 파란색이죠. 그건 좀 알기 쉽고 또 어느 도시? 인상 깊었던 도시 또
뭐 색깔로 인상 깊은 지금 사시는 부평. 부평이요? 부평은 거기는 사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아, 색깔 없어요? 색깔 없어요? 생각 없는 것보다요. 부평분들 서운하세요. 약간 그레이 색깔. 그레이 색깔? 그레이 색깔. 왜냐면 살고 계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또 있어요? 네. 천주는 보라색이요. 천주가 왜 보라색이에요? 천주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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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그 한옥 마을이 있으니까. 한옥 마을. 근데 제가 한복을 보면 한복을 보면 보라색이 보라색 생각이 나요. 보라색 많이 쓰나? 다른 색보다는요. 네. 보라색이 많이 나. 그래요? 그래서 천주는 보라색이요. 보라색 색깔마다 네. 도시를 독특하네요. 너무 독특해요. 재밌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달 계시면서 막 호텔에서 주무시면서 네. 너무 재밌었겠다. 그때 약간 한국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와야지 막 이런 생각이 혹시? 네.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 그 한 달로. 네. 근데 하나는 조금 마음이 안 들었어요. 마음이 안 드는 거. 이렇게 다니면서 자꾸 무슨 냄새가 있었어요. 다시 음식 제가 해산물을 못 먹었어요. 약간 젓갈 그런 거. 비린내가 네. 약간 약하시구나. 네. 저는 그런 잘 부산 이런 데 힘드셨겠는데요. 네. 자갈치 시장 막 그런데. 네, 맞아요. 그럼 회 같은 것도 전혀 못 드시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카자흐스탄은 바다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익숙하지 않을 법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고기 그립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라면서 생선을 먹을 기회가 별로 없으셨던 건가요? 있죠. 거기는 해산물이 있죠. 말기는 빨아요. 근데 저는 무슨 맛인지 잘 몰라서 익힌 고기도 네. 익힌 생선도 잘 안 드셨기 때문에 잘 몰라요. 맛있는 대회. 그러니까요. 냄새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내가 여기 네. 와야지. 좀 그때 약간 내가 고려인으로서 뭔가 한국과 이렇게 연결이 있다라는 것도 조금 실감하셨나요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아리랑을 나라. 준비하면서라던가. 맞아요. 네. 그때는 제가 음악적으로도 생각을 했죠. 한국 합창단하고 카자흐스탄 합창단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같이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그러고 싶었어요. 같이 해보고 싶다. 네.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날까? 네. 어떤 게 결과물이 날까? 막 네. 그런 궁금? 네. 왜냐면 제가 한국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카자흐스탄 말이 카자흐스탄 언어가 한국 말이랑 많이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와서 배웠을 때요. 진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가 비슷해요? 러시아어 쓴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한국어가 조금 어려워요. 어순이 좀 다르죠. 네. 왜냐면 제가 혼자 그 공부하러 혼자 온 게 아니고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자랑 같이 왔어요. 한국에 오실 네. 때요? 네네. 지금도 여기 있어요. 네네네. 같이 공부를 해요. 근데 제가 대학원이고 친구는 대학교예요. 네네. 같은 학교고. 그 친구는요. 카자흐스탄 언어를 써요. 근데 제가 러시아어를 써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한국어를 빨리 배웠죠. 저보다. 언어가 비슷해서 언어가 좀 순서도 비슷해요? 비슷한 그 점이 많아서요. 카자흐스탄 말을 그래도 하시기는 하시는 거죠? 네. 주로 러시아어를 하지만 네. 그러면 비슷하다고 하신 게 들리는 게 비슷해요? 네, 맞아요. 살짝 해보시면 안 돼요? 뭔가 문장을 뭐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지 마세요. 하지 마. 예를 들면 하지 마. 하지 마. 그거 카자흐스탄 언어로 예를 들면 말마. 여기도 마. 마가 붙는다. 마. 뭔가 그런 발음들이 비슷하고. 네. 그것도 하지 말라는 마.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말마. 네. 그게 말마. 하지 마. 말마 가지 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가 마르마. 마르마. 오, 마르 끝나는 게 비슷하고 네, 네. 또 오순도 똑같은 거예요. 네. 뭐 나는 학교에 간다면 네, 맞아요. 카자흐스탄도 똑같이 네. 나는 학교에 간다. 간다. 아. 그 뭐 영어나 이런 거 동사가 나는 간다, 학교에 뭐 이런 동사가 그, 끝에 그, 오는 그, 거. 그, 어. 그렇구나. 언어적으로 그러면 네. 가깝다. 이렇게 느끼셨고. 네. 그러면 그때 이제 한 달 지나셨다가 그 다시 와야겠다라고 그때부터 이미 한국에서 지금 하시는 합창 지휘 공부를 네. 여기서 해야겠다 그렇게 이미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